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의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Phonics 단어 교육 그 이상이 오늘의 전체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 Phonics 혹은 Phonics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아마 자녀들이 아마 뭐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됐을 때에는 한참 그 말을 더 많이 들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에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돼가지고 파닉스 하면 늦죠. 요즘은 3살부터 해야죠. 2살부터도 하고 아마 그러신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우리는 결정적 시기라는 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앞으로 뭐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가설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다시 말해서 뭐 태어나서 만 한두 살 혹은 두세 살 됐을 때 그때 배우는 외국어는 학습으로의 형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됐을 때 그것이 마치 모국어인 것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 그때를 잘 이용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단 엄마 아빠가 영어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TV 틀면 다 영어로 얘기하고 어디 동네에서 오는 뭐 아주머니 아저씨 뭐 친구들 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환경. 다시 말해서 뭐 무슨 뭐 싱가포르이라든지 뭐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이제 ESL 국가들 다시 말해서 영어를 모국어 내지는 공용어로 쓰는 그런 나라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습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절대적으로 모국어의 어떤 비중이 크다 생활할 적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두세 살 때 그렇게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로 많은 인풋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놓치면 큰일 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늦게도 괜찮고 오히려 좀 애기가 이제 좀 커서 한 5, 6학년 때, 4, 5학년 때 파닉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머리가 발달되기 때문에 어릴 때 그거 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만큼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그걸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자, 파닉스가 과연 뭐길래? 자, 파닉스는 딴 게 아니라 그 알파벳의 음가를 익히는 겁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고 있지만 있어도 기억 아, 이응. 합하게 되면 그, 아, 응 해서 강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죠? 강 이렇게 읽기 위해서 기억, 아, 이응, 강 이렇게 읽게 되죠. 자, 강이라고 할 때 저게 흐르는 강이다. 강물 할 때 한강, 뭐 낙동강 할 때 그 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파닉스라고 하는 건 원래가 저걸 강이라고 읽었다 하면 그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거로 됐다, 파닉스가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파닉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풍성해지면서 강이 사실은 강물을 뜻하는 것이고 이 강이 문장 안에서 나는 강가에 놀러 갔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 적에 강이라는 단어가 어디쯤 위치한다 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안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려줌으로써 혹은 보게 하고 읽게 하고 함으로써 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파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에는 어떨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먼저 BAT를 만나보게 되면 뒤에 이제 AT가 붙잖아요. 앞에 자음 B 다음에 AT가 붙게 되면 쭉 붙였을 때 B, AT, BAT 라고 읽게 되고요. 이번엔 B 빼고 C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는 K 라는 소리를 만들게 되는데 K, AT, CAT 이렇게 해서 C와 C라는 자음에다가 AT가 붙게 되면 아, CAT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엔 C를 빼고 R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은 R라는 발음이 되죠. 그래서 R, AT, RAT 해서 RAT가 되고 마지막으로 M, M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M을 넣었을 적에 M, AT 하니까 MAT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이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예를 들어서 Z 혹은 Z를 넣었다고 했을 적에 아이들은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 단어를 따로 Z 하고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을 익히게 된다는 거죠. 아, 이 뒤에 AT로 끝나게 되면 AT라는 소리로 끝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의미를 아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보고 읽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까지만 포함했던 phonics가 이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단어의 의미 또 문장력을 익히는 것까지 사실은 톡톡한 재구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봤을 적에 바로 2단계부터 문법 교육이 일종의 문법 교육이 사실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4, 5세 혹은 5, 6세 혹은 7, 8세 아이들이 이 phonics라는 것을 통해서 문장력과 문법 공부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onics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알파벳이 과연 그 단어 안에서 또 문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 그 음가를 알려주는 것이 원래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이젠 그 단어의 의미도 알려주고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단어만 바꾸면 여러 가지 다른 그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연습시킬 수 있는 아주 좁고 아주 유용한 그런 장치가 바로 phonics가 아닐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왜 고양이, 쥐, 야구방망이, 그리고 깔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뭐 cat, bat, rat, mat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AT로 끝나서 at라는 소리로 끝나는 그런 발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발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아이들이 아 쉽게 이런 단어를 보면 얼른 읽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마리가 있거나 한 개가 있다라고 할 적에는 하나라는 뜻을 가리키기 위해서 앞에 a 혹은 a를 붙이게 됩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이것을 부정관사라는 이름으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죠? 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부정관사라는 말을 몰라도. 근데 a를 붙여서 고양이 한 마리라고 할 적엔 a cat, a cat, 지금 a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 하나다라고 하면 그냥 bat가 아니라 a bat, a bat라고 해서 a가 앞에 붙게 되고 이번엔 쥐 한 마리라고 할 때 쥐가 좀 이제 덩치가 큰 그런 쥐를 가리켜서 그냥 rat라고 하지 않고 a rat라고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깔개. 우리말로도 이제 매트라고 흔히 이제 그 해석이 되는 매트라고 하는 거 그냥 매트가 아니고 a mat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방금 제가 각각의 단어의 앞에 a를 붙여서 하나의 뭐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 cat, a bat, a rat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A cat, a bat, a rat, a mat 라고 했죠. 분명히 딴딴, 딴딴 이렇게 되네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출상 맞아서 그런 걸까요? 아, 저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요. 원래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13세 이후에 보통 이제 그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근데 그게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이제 뭐 더 어릴 때로 내려오게 되는데 꼭 어릴 때 일찍 배웠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인이 돼서 영어를 처음 배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 요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등에 불 떨어졌죠. 뭐 처자식 얼굴도 왔다 갔다 하죠. 나 승진 앞두고 있죠.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영어가 짝짝 몸에 뭐 들어옵니다. 벌써.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 그런 걱정할 게 있나요? 편안하게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오랫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즐겁게 이제 친구를 만드는 건 이제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한 7세, 4세, 5세 이때 영어를 배운다라고 할 때 유리하다고 하는 검증된 것 딱 하나는 발음이 비교적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영어를 배운 친구들은 조금 커서 배운 친구들보다 그야말로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혀도 더 잘 굴리는 것 같고 아랫입술도 더 잘 이렇게 무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라고 하는 인터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 억양도 잘 맞춰서 하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 검증이 된 거의 유일한 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 크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없긴 한데요. 자, 이럴 때 a cat 아니고 a cat, a mat 항상 영어는 그 여러 개 단어가 모였을 적에 뒤쪽 단어에 보다 무게중심이 좀 간다는 거 나단, 나단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에 맞게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마리의 뭐뭐, 한 개의 뭐뭐라고 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문장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문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아무 해석도 하지 않고 해볼게요. 어? There is a camera. 어? There is a chair. 어? There is a door. Oh, there is a table. 어? There is Tom.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가리키면서 어? There is 뭐뭐라고 하니까 대충 감이 오겠죠? 아, 저기 뭐뭐 있네?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거나 혹은 뭐 시장을 보러 가거나 뭐 어디가 될더라도 눈에 보이는 거 가리켜서 갑자기 이제 엄마가 어? There is a bus. Oh, there is a bike. Oh, there is a table.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특히 말할 적에 there is a 뭐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아이가 뭐 학습지를 통해서든 유치원에서든 뭐 어떻게든 배우게 되면 뭐 TV에서든 뭐 EBS를 보면서든 배우게 됐을 때 그것을 생활에서 조금씩 아주 가끔 하루에 한 두어 개 정도만 이렇게 가끔 가다가 결정적일 때 바로 뭐가 있다라는 게 분명할 때 써주게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there is a 뭐뭐라고 하는 문형을 뭐뭐가 있구나 라고 말할 때 쓴다는 걸 아주 효율적으로 마치 자기 말인 양 익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 There is a cat. 이번엔 야구방망이가 있네. There is a bat. 쥐 한 마리가 있네. There is a rat. 깔개 여기 있구나. There is a mat.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이제 모아서 길게 만들어보는 것도 해볼까요? 뭐뭐와 뭐뭐가 있네. 이번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걸 가리켜 말할 때. 자, 이때 필요한 것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문법 용어인 접속사라는 말을 썼는데 벌써 골치가 지끈지끈하시다고요? 그렇죠. 중학교쯤 갔을 때 이제 접속사라는 걸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처음 접속사라고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6, 7살 때, 4, 5살 때 and라고 하는 걸 전체 맥락에서 익히게 되게 되면 아, 옛날에 봤던, 옛날부터 봐왔던 그 and라고 하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고양이와 쥐가 있네요.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 there is라고 하지 않고 there are라고 하게 되고요. A cat and a rat라고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고양이하고 쥐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이럴 적에는 there are a cat and a rat 연결시키는 거 and다. 발음할 때 there are a cat and a rat 이런 억양이 된다는 것까지 좀 더 확장을 하게 볼까요? 고양이가 야구 방망이와 쥐 한 마리를 각각 손에 들고 있군요. 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holding만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해볼게요. 고양이가 있네요. There is a cat. 근데 holding, 쥐고 있다는 거예요. A bat, 아까 했던 그 그리고, 그거와 라는 뜻의 and a rat. 자,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고양이가 한 손엔 야구방망이, 한 손엔 쥐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 적에 there is a cat holding a bat and a rat 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이 뭘 깔고 서 있는데 아이고, 매트 위에 서 있군요. 이렇게 위치를 가리켜 말할 때 필요한 것이 어디 위에, 어디 안에, 어디 옆에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연결고리가. 여기서는 on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서 있는데요. There is a cat. 뭘 쥐고 있네요. Holding a bat and a rat. 어디에서? On a mat. 자, 이때 on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배우게 될 땐 여러분 이때까지 많이 봐왔던 그 on은 바로 전치사라는 이름의 on이다라고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전치사가 뭔지 그럼 하나도 몰라도 되지만 뭐 위에 있다라고 할 땐 on을 붙인다는 걸 이제부터 알게 되면 좋다는 거죠. 특히 그림과 함께.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긴 그런 형태의 문장을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그때그때 필요한 걸 이용해서 붙여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법 공부의 시초가 됩니다. 보통 많은 어른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들 어릴 적에는
영어는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쉽지! 막 이렇게 하면서 Easy English!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영어가 그렇게 쉬운 것만도 아니고 즐거운 것만도 사실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처음부터 어려운 거 각오하세요 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쉬운 거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쉬워 보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런 것부터 주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영어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만은 안 할 수 있으면서 점점점 진도를 이렇게 나가고 난이도를 높여가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가서 이제 문법 공부라는 것을 들이밀어도 애들은 허걱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어른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는 영어는 즐거운 거야 하고 4학년 딱 넘어서는 자 이제 재미는 됐고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갑자기 문법책을 들이밀게 되고 거기 막 관용법이 어떻고 무슨 뭐 형용사 격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어른도 사실 잘 모르는 말을 아이들한테 용어를 막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형을 이용해서 다른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화책을 봤더니 혹은 TV를 봤더니 마녀가 나옵니다. 자 마귀의 할멈이 나왔는데 A witch가 되는데 마녀가 마술봉, 요술봉, magic wand를 손에 쥐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나와요. There is a witch, 아까 또 there is 있네요. Holding, 쥐고 있네요. A magic wand. 근데 날아가고 있네요. 뭘 타고? On a broomstick. 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애들이 이걸 봤을 적에 전에 좀 더 쉬운 그런 구조를 봤을 경우에는 아, 이걸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의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돼지가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있네요. 라고 할 적에 그렇죠. 아기 돼지가 있네요. There is a little pig. There is a little pig. 근데 뭐 하고 있어요? Building.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무엇을? A house. 어디에서? 언덕 위에서. 뭐 위에? 아까 매트 위에. 빗자루 위에. 언덕 위에 라고 하니까 on을 쓰고 on a hill을 붙이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여러 문장을 이렇게 같이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눈치채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 바로 이 발음이 될 텐데요. 그렇죠.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파도를 타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게 학습지 선생님이 됐던 학원 선생님이 됐던 학교 선생님이 됐던 하실 적엔 항상 아이들이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많이 올바른 발음을 귀로 익히고 그대로 따라 말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독려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소리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면 누구나 청각이 제일 먼저 트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귀가 발달하게 되고 그럼 뭐 사람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기 발음이 자기 귀에 가장 먼저 들리게 되므로 그럴 때 본인이 올바른 발음을 내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모습부터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많이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